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구글에서 우편이 왔어요, 여러분. 아, 정말 이거 한참 기다렸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 오래 기다렸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오늘은 이거 이제 올 때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이 뭐, 그리고 이거 이제 등록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왜 그냥 쭉 찢으면 됩니다. 예, 쭉 찢으면 지금 요 이제 내용물을 볼 수 있겠죠. 내용물은 뭐 별거 없습니다. 뭐 그냥 요렇게 해서 핀번호 있고 끝이에요. 핀번호 있고 끝입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 구글 애드센스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끝이에요. 예, 그런데 애드센스에 아까 제가 이제 입력을 벌써 해버렸는데 같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잠시만 계세요. 자, 먼저 여기 그 구글 애드센스를 들어가야겠죠? 예, 애드센스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애드센스 들어가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 여기 애드센스 검색하면 나와요. 그 애드센스 여기 뭐 시작하기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일단 뭐 들어가. 그냥 시작하기든 뭐든 들어가. 예, 들어가서 잠시만, 요거 아니네. 잠시만요. 저는 이제 항상 유튜브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잠깐만요.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네, 일단 안 되죠. 네, 그래서 잠시 요거 하고 아,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해야죠. 애드센스 들어가서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네, 로그인을 먼저 하고요. 네, 사이트가 여기가 이제 빠르진 않아. 그래가지고 지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느려? 네, 빨리 돼, 빨리 좀 되라.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여기 이제 계정이라는데 계정 정보가 있어요. 거기다가 핀번호 입력하는 데가 있습니다. 핀번호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아, 저는 근데 아쉽지만 이미 핀번호 입력을 다 해버렸어. 예, 해버려가지고 뭐 나오지는 않지만 자,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핀번호 입력하는 게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요거를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로 잠시만 계세요. 여기 이제 핀번호 입력하기를 누르면 예, 입력하기를 누르면 여기 핀번호 그 기존의 티스토리라는 요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다가 입력하고 계좌를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스팅 남겨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있으면 여기 이제 지급이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 지급이 보류 중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핀번호 입력하는 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여기 왔던 거 있죠? 요거 여기에 적혀 있는 요 숫자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바로 그 됩니다. 자, 우편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 말씀드릴게요. 우편이 오는데 저는 한 5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2에서 6주 얘기하거든요. 2에서 6주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6주 이상 걸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6주 이상 걸린다 싶으면은 예,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재요청할 수 있어요. 예, 재요청하면 얘네가 다시 보내주거든요. 예, 다시 보내줍니다. 어차피 그 핀번호 안에 들어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재요청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온게 도착하면 그거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 오는 게 있으면 그거 입력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일단 그 2주에 그 4주 조금 넘게 걸렸다는 거 예, 알고 계시고요. 이제 저희 오랜 숙원인 저희가 기부를 수익 창출이 어쨌든 됐으니까 이제 돈이 많이 쌓이면 예, 기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예, 구독과 좋아요 꼭꼭 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 하는데 예, 동참하셔야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더 좋은 컨텐츠도 또 준비를 많이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거 이제 구글 애드센스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영상 녹음을 합니다. 예, 기간이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 예, 거의 한 두 달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을 예,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 시간 절약이 조금 되실 겁니다.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 넘어가면 유튜브 수익 창출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요거 유튜브 관련해서도 간간히 제가 이제 꿀팁을 정리해서 한번 드릴 예정이에요. 예, 요거는 저희 일산 게시판에 일산 재생 목록에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글 애드센스, 아, 너무 늦게 와서 너무. 예, 아, 외국에서 뭐 배타고 한, 이해는 하는데, 구글, 한국이었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하죠. 예, 한국이었으면 바로 그냥 핸드폰 본인 인증으로, 예, 바로 오는 거야. 얘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이런 좀 우편으로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네. 예,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냥 구글 OTP도 있어요. 그거 인증해서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빡세게 하는지 모르겠어. 제 생각에는 약간 조금 변형해가지고 수익을 노리는 그런 조금 뭐랄까요? 예,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핸드폰 인증은 악용할 수 없는데 뭐 구글 방침이니까 따라야죠.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예, 그런 부탁드립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리스펙트!